네, 안녕하세요. 펌펀한닷컴의 영댕입니다. 최근 우리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LG G8 싱큐의 카메라 성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G8 싱큐에는 트리플 카메라가 탑재되었는데요. 왼쪽부터 1200만화소의 망원과 1600만화소의 초광각, 그리고 1200만화소의 일반 카메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각이 다채로운 편이어서 몸을 움직이지 않고도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앱의 디자인은 상당히 깔끔한 편입니다. 그리고 셔터 버튼을 이용해서 간편하게 줌을 할 수 있고, 위쪽에 배치된 아이콘을 이용해서도 카메라들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아웃포커스 기능을 이용하면 심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배경을 흐려서 사물을 더욱 강조할 수 있고, 동영상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AI 카메라는 주변 상황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더욱 편리하고 멋진 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전문가 사진 기능을 이용하면 셔터 스피드와 ISO, 그리고 노출과 포커스, 화이트 밸런스까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장소에서도 다른 느낌의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메뉴를 확인해보면 다양한 모드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드래그해서 빠른 메뉴 영역에 배치시켜 줄 수 있습니다. 전문가 동영상 모드도 전문가 사진과 같이 셔터 스피드나 ISO, 그리고 노출과 포커스, 화이트 밸런스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트리플 샷 모드는 한 번에 세 개의 카메라를 이용해서 사진을 순차적으로 촬영하는 기능입니다. 시네 비디오 기능을 이용하면 조금 색다른 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포인트 줌 기능을 지원한다는 점이 유용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LG G8 싱큐의 사진과 동영상 품질은 상당히 깔끔한 편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특히 트리플 카메라는 다양한 화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사진을 촬영할 수 있고, 촬영 모드도 다채로운 편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멀티 아이디와 에어모션 기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리뷰 끝!